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대명시장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바로 대명시장이고요. 우측에 보면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바로 보이십니다. 이제 공영주차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대명시장 옆에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된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앞쪽에는 대명 목욕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오피스텔 건물도 새로 이렇게 지은 건물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앞쪽 도로변, 대도로변에서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시기도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역, 대구 이제 지하철 2호선이죠. 달구벌대로 2호선까지 도보로 약 한 10분 정도 충분히 반곡의 역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상가, 그리고 주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주인 세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외부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다 된 그런 상태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주변에 보면은 상가주택이 이렇게 밀집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측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옥상에는 이렇게 징크 판넬을 해놓고요. 전면도 이번에 수리를 하면서 이렇게 외벽을 꾸며 두셨고요. 그리고 1층에 샤시도 금장을 해서 굉장히 예쁘게 리모델링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부 이제 연결되는 외부 샤시도 올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내부 싱크, 바닥 등등 완벽하게 뼈대만 남겨두고 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주택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152제곱미터, 건물 140제곱미터, 대지 9평수 환산시 46평이고요. 건물 42평입니다. 준공연도는 71년 7월 30일날 준공났는 건물이고요. 2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7억에 나와있고요. 임대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2억 5천.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 1층에 80만원 그렇게 받고 있고요. 인수가격 4억 5천에 인수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 거주를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은 현재 있는 세입자분과 현재 지금 주인분이 한번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여기 이제 남쪽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6m 도로 접하고 있고요. 주택 들어가는 진입 대문은 바로 건물 전면에서 좌측에 있는데 건물 1층 내부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건물 1층입니다. 앞쪽 여기 상가, 상가에서 상가 화장실 이쪽에 있고요. 건물 리모델링은 한 2년 정도 다 돼 간다고 합니다. 1층에는 여기 방 두 개 있는 구조가 안쪽에 있고요. 그 앞쪽에는 상가 해서 1층에 두 개, 두 가구가 있고, 2층은 이제 주인 세대인데 독채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대문까지 올 교체가 되어 있고, 올라가는 쪽에도 약간 청록색, 진한 녹색으로 도배지 시공을 해놓고, 계단실이 비맞지 않게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판넬을 다 짜두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만실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방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건물 한번 보러 나오실 때 마음에 드시면은 주인세대까지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맞춰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건물은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요. 지하철 이용을 하실 때 앞쪽으로 바로 나가셔도 되지만 바로 또 이 우측으로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우측으로 나가면 바로 도로변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왔다 갔다 하시기도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시장이 있기 때문에 1층 상가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공실 걱정은 크게 없을 만한 그런 내용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여기 자이 하늘채 아파트가 이 입주를 시작을 막 했지 않습니까? 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니까 동네가 훨씬 더 밝게 느껴지고요. 분위기가 한층 더 살아나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이 대도로에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직접 거주하실 분들, 그럴 분들에게 오늘 매물 적극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역도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거주하며 생활하기 좋은 입지에 있는 상가주택 오늘 소개시켜봐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